안녕하십니까. 연서울치과 김재윤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아시스 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오아시스에 나온 이유는 덴티스트 새로 나온 이종골인 오비스 제노비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 제노비는 인체뼈와 유사한 성분으로 골 재생에 특화된 이종골 이식제입니다. 검증된 호주산 소뼈의 해면골을 사용하여 뛰어난 생체 적합성과 재생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비스 제노비는 저온 소결의 특수 가공 기술을 이용해 고유 구조를 보존하되 유기물질은 제거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압축 강도가 높아 골 형성 시 지지대 역할을 해줌으로써 볼륨성이 필요한 심미적인 부위에 보다 적합합니다. 또한 나노 크기의 미세기공 구조로 혈액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고 미세구조의 거친 표면은 신생골 세포가 쉽게 부착 후 증식하여 원활한 골재생을 도와줍니다. 제품은 0.1g, 0.25g, 0.5g, 1g 총 4종류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0.25에서 1.0mm인 스몰, 1.0에서 2.0mm인 라지 두 가지의 파티클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비스 제노비를 본뇌를 담고 혈액 또는 생리식염수를 넣어 충분한 수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골 결손 부위에 본 그래프트를 진행하여 줍니다. 오비스 제노비는 우수한 저듬성과 조작성을 가지고 있기에 치조골 결손부, 골 결손부, 발치와 치조골 증대술, 상악동 거상술 등 다양한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케이스 속에 앞서서 이종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골은 보통 우리가 소나 돼지에서 보통 만들게 되는데요. 오비스 제노비 같은 경우에는 소에서부터 나온 뼈고요.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돼서 단백질을 태우게 되는데 우리가 1500도 이상 또는 1200도 이상으로 태우게 되면은 이게 완전 소결이 되면서 그쪽 부분이 결정화가 되는데 그 결정화된 하이드록시 아파트이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쉬운 케이스에서는 뭐 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점점 어려운 케이스를 가다 보면 반응성이 떨어진 그래프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패를 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온 소성 600도 정도 되는 온도 정도에서 소성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덴티스트에서 이번에 만든 오비스 제노비 같은 경우에는 저온 소성을 통해서 반응성을 좀 높여진 좋은 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종골인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바이오스 파티클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뉴본이 형성이 되면서 요 사이 계면이 사실은 일부가 살짝 녹으면서 그쪽 부분이 자아골로 대체가 되면서 이와 같이 파티클이 자아골 안에 박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이종골을 이식을 했을 때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종골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뭐 심미적인 부위나 아니면은 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이제 볼륨 유지를 위해서인데요. 이와 같이 치아를 빼고 나서 그 사이 갭에 이종골을 이식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식을 하지 않았을 때 부분에 비해서 이 버컬 부분에 본이 추가적으로 녹지 않고 그 부분에 볼륨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종골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역시 반응성이 좋은 그래서 리모델링에 반응이 되고 자아골로 일부가 대체가 될 수 있는 이종골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케이스를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분을 만났고요. 소아 환자였는데 여기가 이제 통증이 있어서 제가 신경치료까지 마무리를 하고 약 4년 정도 증상 없이 지내다가 다시 한번 그쪽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근데 25번이 치아가 컨제니탈 미싱이기 때문에 최대한 끄는 게 좋아서 지금 이분이 만 18세가 되었을 때 증상이 시작이 되었고 발치하고 약 4-5개월쯤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신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치아를 발치를 하고 본이 아물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잔전골이 한 3mm 정도만 남더라도 크레스탈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목적상 레터럴 어퍼시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잔존골이 CT상에서 보더라도 약 3mm, 좀 넓은 부분은 4mm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레터럴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 부분에 오비스 제노비를 넣고 오비스 제노비가 어떻게 본이 잘 되는지 또 한번 보기 위해서 케이스를 레터럴 사이너스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먼저 플랩을 열고요. 레터럴 윈도우를 열었는데, 사실은 치아를 뺀 지 오래된 부분 같은 경우 레터럴 윈도우 부분에 해당되는 뼈가 좀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오픈을 하였고요. 막을 거상을 하고 SQ 소구치부이기 때문에 직경 4.5에 뭐 레터럴 사이너스니까 제가 얼마든지 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10mm의 픽스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요 레터럴 사이너스 부분에 오비스 제노비를 넣었고요. 오비스 제노비를 넣고 뭐 고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힐링업 워터모터를 연결을 하고 시철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또는 19세 정도 되는 여자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폐리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풀플랩을 열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거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드릴링을 먼저 다 하고 나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반을 넣고 픽스처를 넣고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반을 넣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픽스처의 에이펙스 부분을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다 균일하게 감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3.5 직경까지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레터럴 사이너스 때는 굳이 긴 드릴을 쓸 필요는 없고요. 길이는 7.0으로 사용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비스 제노비를 약간 PRF랑 섞어서 스티키본 형태로 꾸덕꾸덕한 형태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 특히나 레터럴 사이너스를 할 때는 파티클 형태보다는 저와 같이 약간 몰더블한 형태로 넣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반 정도 넣고 임플란트를 SQ를 넣고 있고요. 잔존골이 3-4mm라서 고정력도 워낙 세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법상 본 레벨에서 한 1mm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2-3mm까지 넣다가는 사이너스 안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이펙스가 감싸지가 않기 때문에 ISQ 수치는 약 60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도 고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힐링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골이 1-2mm라면 커버스크를 덮는 게 좋고요. 3-4mm라면 힐링을 덮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공간에 오피스 제노비를 패킹을 하고 있고요. 이 패킹하는 양은 사실은 매지얼적으로 좀 많이 밀어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약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로 패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띄어냈던 레트로 윈도우 본을 다시 리프지션을 시키고 있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PRF 멤브레인을 이렇게 덮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콜라겐 형태의 청상추위 보조제인 콜라테이프나 그에 준하는 멤브레인, 정식 멤브레인은 아니고 청상추위 보조제를 덮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연조직을 살짝 조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수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플란트 하나를 간단하게 식립을 하면서 레터럴 사이너스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픽스처 상부로 한 2mm 정도 본에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거상을 하는 게 가장 컴팩트하지만은 안정적으로 레터럴 사이너스라는 싱글 케이스에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데드 스페이스가 없이 잘 다 거상이 되어 있고 임플란트가 잘 위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4주 팔로우업을 했고요. 연조직은 힐링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레터럴 사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린 상태에서 임플레션을 떠서 최종 보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상부만 나왔기 때문에 사이너스 쪽이 지금 이 엑스레이상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철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저 워터먼트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케이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철물이 장착된 상태에서도 CT를 찍어봤고요. 지금 상부에 여기 보시면 상부에 본이 안정적으로 잘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사이너스
위치였던 부분에 이제 코티컬 부분이 사라지면서 아래 자가골과 상부에 이식했던 뼈가 잘 융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상세하게 CT컷을 한번 해봤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레트럴 사이너스를 하고 임플란트 식립한 직후에 찍은 CT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약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뼈가 아문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이때는 다 계면이 쭉 보이지만은 지금 밑에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아골과 기존에 있었던 공과 이식한 뼈가 크게 계면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잘 융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부의 뼈가 잘 아문 것을 이와 같은 CT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볼륨이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조금씩 이제 볼륨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종고를 사용을 할 때 이종고를 이식을 하면 볼륨이 하나도 감소가 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약간은 감소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종골이 자아골 반응을 하려면 일부의 볼륨 로스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 자아골이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 이종골을 이식을 했어요. 물론 막 어마어마하게 녹아버리는 우리가 동종골을 썼을 때처럼 녹아버리는 뼈는 물론 안 좋은 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일부의 볼륨이 감소하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상을 해서 내가 쓰는 이종골이 볼륨이 약 1년 정도 후에 이 정도까지 감소되는 걸 예상을 해서 약간 더 오버필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에 CT컷과 아래 CT컷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조금 오비스 제노비가 잘 반응을 하고 6개월 뒤에는 안정적으로 어쨌든 자아골과 융화가 돼서 해당 부분에 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케이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악 전치부가 흔들려서 와서 제가 이때 이제 새로 출시한 SQ 미니 3.0 직경의 픽스처 두 개를 넣어서 해결을 하였고요. 다시 한번 이제 구치부에 심각한 뼈가 파괴된 부분에 26번 자리에 임플란트 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상에서 보면은 버컬본이 버컬 루트에 의해서 많이 녹아서 넌 컨텐츠 디펙트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 한 파셜 컨텐츠 디펙트 정도가 되고요. 또한 디스탈 루트 쪽도 파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리테인 루트 상태에서 루트를 발치를 하고 이미어스 상태에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루트에 붙어있는 그라데이션 티슈는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감염원을 확실하게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SQ를 식립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버컬 이쪽 부분에 디펙트가 존재를 하고요. 루트가 있었던 디지털 부분에 디펙트가 존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 가이드 핀을 먼저 연결을 한 상태에서 먼저 동종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동종골 이식을 하는 이유는 이 노출되어 있는 임플란트 주변에 동종골이 되어서 자아골 파티클과 섞여 있는 이 상태보다는 동종골을 넣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자가골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는 것을 선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볼륨을 쌓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이브 와이드캡스 연결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에 이종골 오비스 제노비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저 뼈는 픽스처 주변에 볼륨을 유지를 하고 픽스처 주변에 얇게 남은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상부에 좀 더 충분한 뼈를 만들어서 그 볼륨을 통해서 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식을 하였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조금 덜 찍기는 했지만은 오비스 멤브레인 피를 멤브레인 펀치를 이용해서 여기에 연결을 해놓은 상태로 상부로 덮었고요. 그 상태에서 그 위로 PRF 멤브레인을 한 번 더 적용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오비스 제노 B가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부의 위주로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식립을 하고 바로 CT를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디펙트에 여기 위에 이제 동종골
오비스 알로가 존재를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오비스 제노비가 존재를 한 형태로 지금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떠서 이제 보철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철을 한 상태가 약 3개월하고 2주 정도 지난 상태여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종골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시간에 이게 완벽하게 숙성이 되고 붙는 이종골은 거의 없고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파티클 형태가 관찰이 되면서 좀 숙성이 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철을 빨리 한 이유는 어쨌든 이 안에 임플란트는 이미 뼈랑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딩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보철을 좀 빨리 진행을 했고, 안타깝게도 한 1년 정도 팔로업 된 엑스레이나 CT가 있으면 좋지만 오비스 제노비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팔로업 된 사진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파이널 딜리버리가 잘 진행이 됐고, 그래도 확인을 위해서 이제 딜리버리 되고 나서 이제 CT를 찍어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 식립 부위, 여기는 디지털에 이식될 부위고요. 그래서 뼈를 식립하고 오비스 제노비가 이쪽 부분에 이식이 되었고 뒤쪽 부분에도 이식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숙성된 양상을 보면은 약 4개월쯤 지나고 나서 처음보다는 약간 볼륨은 감소가 되었고, 약간 볼륨 감소가 되었지만 뭐 CT상에서는 지금 잘 숙성이 되어 있고 계면이 좀 없어져 있고 어쨌든 본으로 되어가는 형태가 잘 관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부분에도 본이 잘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오비스 제노비 같은 경우에는 소의 뼈를 이용해서 덴티스트가 만든 뼈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을 때는 약 6개월 정도, 사이너스에 넣어서 6개월 정도에서는 완전하게 고라가 되었고 그쪽 부분에 잘 숙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세이브 와이드 캡을 이용을 하고 오비스 멤브레인 피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을 잘 덮고 나니까는 어쨌든 GBR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GBR의 결과를 예상을 하는 것은 연조직이 어떻게 잘 덮이고 잘 안정적으로 숙성이 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 안정적으로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아쉬웠던 점은 한 1년 정도 롱터 팔로우업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팔로우업 기간이 조금 짧은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아시스 오비스 제노비 편을 담당한 연수원치과 김재현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